오늘 리뷰할 건 베개입니다. 근데 이제 무야호를 곁들인 아니 마사지를 곁들인 전국에 계신 거북이 여러분 당장 허리 펴시고 목 세우시고 척추 수술 1,700만 원 건강합시다. 화이팅!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앉아서 오랫동안 영상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뒷목이 긴장되어 있고 지난번에 화려하게 경추를 조져버렸던 개인 채널 운영한 지 9개월 만에 경추를 조져버렸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거북이분들 일자목 제가 요즘 사드린 마사지 베개들을 비교해보고 또 이런 마사지 베개 살 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그 기준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북목 일자목이신 분들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 기호 1번 뽑아주신다면 우선 제가 준비한 거는 김무열 지압베개, 제스파 수면참견 베개, 그리고 오아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사지용 베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시장 내 인지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면서도 또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제조사의 제품들을 구입을 해봤고요. 이 세 가지가 마사지가 되는 부위도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각각의 기준이 또 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협찬이나 광고 없고요. 정말 솔직한 리뷰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 소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제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김무열 지압베개로 잘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249,000원이고요. 판매처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마사지 베개라기보다는 지압베개라고 불러야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통 마사지하면은 롤러 같은 게 우왕우왕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걸 상상하실 텐데 이 제품은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압봉이 나와가지고 훅 찔러서 지압을 해주는 이런 제품입니다. 구입을 하시면은 이 베개 본품이 들어가 있고 속커버, 지금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겉커버, 보관 가방, C타입 충전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이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지금 이렇게 들면 화면이 다 가려질 정도로 그리고 무게도 무려 3.8kg나 돼요. 한번 이렇게 자리에 놓으면은 움직이기가 참 불편한 그런 크고 무거운 제품입니다. 얘는요 이렇게 살짝 가오리 모양처럼 생겨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부분에 목이 들어가고요. 이 양옆으로는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이 옆부분은 따로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머리통을 놓고 저 대신 이 친구를 눕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령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수령님입니다. 얘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살짝 지금 보이죠? 이 홈 파져 있는 이 부분과 11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지압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지압봉이 들어가 있어요. 작동을 시키면은 지압봉이 이 안에서 올라와서 머리와 목을 눌러서 지압을 해주는 겁니다. 머리통 중에서도 이 밑에 쪽 뒷목과 뒤통수를 연결하는 이 부위를 후두부라고 합니다. 특히 뒷목과 뒷덜미에 연결되어 있는 이 뼈 부분을 후두골이라고 합니다.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후두 부분을 지압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11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뒷목을 지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두 부분과 뒷목 부분을 같이 지압을 해주는 그런 베개인데요. 아무래도 마사지가 아니라 지압이다 보니까 위치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이게 뭐야 이거 뭐 마사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효과를 못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압이 되는 위치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면서 적응을 하셔야 돼요. 긴장성 두통 완화하는데도 이 부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지압베개고요. 대신에 단점이 이 어깨 부분이나 목 양사이드 이 부분은 전혀 마사지나 지압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 제품 사용하면서 이 옆에 근육 풀어주는 제품을 또 따로 사서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기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컨트롤러가 이렇게 베개에 달려 있어요. 이 버튼이 스타트 옆에 강도를 조절하는 버튼 있고 모드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눌러서 켜보시면 스타트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압봉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지금 올라와 있죠?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뿅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 우선 B 모드는 목덜미에 지압봉이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후두 쪽 지압봉이 또 나왔다가 목덜미 쪽 지압봉이 나왔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목덜미와 후두를 지압해주는 모드고요. C 모드는 이 두 군데의 지압봉이 동시에 나왔다가 동시에 들어가는 이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A 모드는 B 모드 한 번, C 모드 한 번 왔다 갔다 혼합을 해주는 그런 모드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아래에서 오는 압을 받는 거다 보니까 닿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모드가 가장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강도는 강하고 약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강으로 해도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말은 즉, 당장이라도 이 굳은 것들을 다 조져버리고 싶다, 이럴 때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한번 사용으로 굉장히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장단점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후두부까지 지압이 되기 때문에 두통 완화에 좋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보시면 C타입으로 꽂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충전기나 노트북 충전기 이런 걸로 간편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충전 중에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오늘 보여드릴 세 가지 베개 중에서 유일하게 옆으로 베고 자도 나름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보통 마사지 베개 하면은 대부분 그 자체로 베고 자기에는 불편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얘는 이 양옆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이유가, 이제 옆으로 자시는 분들은 여기에 머리를 대고 자라고,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잘 때 귀가 너무 눌리지 않게 이쪽은 좀 구멍을 이렇게 뿅뿅뿅 뚫어놓은 이런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단점, 목 사이드 옆이나 이제 다른 부위는 마사지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근육통에는 효과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압봉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소음이 꽤 큽니다. 소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강 모드일 때의 소음입니다. 자, 이번엔 약한 모드일 때. 어때요? 약한 모드든 강한 모드든 꽤 시끄러운 편이죠? 마사지 받다가 잠들기에는 소음이 좀 시끄럽다는 점. 그리고 이게 겉커버인데 아무래도 좀 잘 더러워질 것 같죠? 색이 연하다 보니까 그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무겁다 보니까 들어서 옮길 때 조금 번거롭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아무래도 얘는 지압용이다 보니까 다른 마사지 제품들도 같이 구입을 하고 싶은데 다른 거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마사지 방식이 조금 다른 제품입니다. 따란, 얘도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제스파 수면 참견 무선 마사지 베개 GP2360이란 모델이고요. 가격은 128,000원입니다. 아까 김무열 지압 베개는 지압봉이 나와서 지압을 해주는 거였다면, 얘는 돌돌마리 돌돌이가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뒷목을 왕왕 갈아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솔직히 뒷목을 마사지 하는 데는 얘가 더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얘는 모드가 피로 완화, 릴렉스, 수면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냥 돌돌이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른 겁니다. 제 기준에서 좀 그래도 시원하게 받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제일 강도가 센 피로 완화 모드를 써야 됩니다. 마사지를 한번 실행을 하면 15분 동안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근데 세 가지 모드 중에서 수면 모드만 20분 동안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뒷목을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 모드로 하면은 살살 굴려만 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소음도 확실히 적고 자극도 적어서, 아, 이 정도면 받다가 잠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 방향 전환 버튼이 있는데요, 방향 전환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밀어주던 걸 요렇게 밀어주고, 요렇게 밀어주던 걸 요렇게 밀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방향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튼들이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누운 상태에서 터치 버튼을 누르려다 보니까 정확히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떼깍 하는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켰을 때 전원 버튼은 3초 정도 길게 눌러주셔야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동이 안 되는 줄 알고 고장난 제품인 줄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커버는 이렇게 찍찍이 커버로 이 푹신이 커버가 하나 있고요. 얘를 쓰시면은 좀 마사지 강도는 약해지겠죠. 이 제품도 장단점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커버 얘기를 했는데 촉감이 진짜
진짜 부드럽습니다. 뭔가 그 아기 포대기 같은 그런 촉감이고 누워있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제품 상세 페이지에 보니까 포름알데히드나 아릴라민, 라돈 같은 유해물질 검사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시간 이상 완충하고 하루에 20분 동안 사용했을 때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선으로 사용할 때 배터리가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또 소음도 오늘 보여드리는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강한 모드의 소음입니다. 여기 울렁굴렁거리는 거. 그리고 이번엔 단점도 알려드릴게요. 얘는 충전을 하고 있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그냥 쭉 충전을 해주시고 사용할 때는 무선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부셔야지, 조져야지 막 이런 용도로는 사용하시기에 약할 겁니다. 또 이 천 자체가 보풀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천입니다. 그리고 하얗다 보니까 때가 잘 탄다는 점.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베고 자기엔 적당하지 않다는 점. 또 아까도 말씀드 드렸지만 터치식 버튼이라서 누워서 버튼을 조작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짜란! 이번에는 셋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또 가장 특징적인 오아의 굿모닝 베개 마사지기입니다. 가격은 7만원대고요. 제가 살 때는 69,000원이었는데 이게 가격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쌀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튼 앞에 두 개는 그래도 좀 베고 자도 되겠다 싶은 정말 마사지 베개라는 이름에 걸맞는 베개의 기능도 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베개로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사지 받으려고 했다가 다음날 엄청난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는 베개로는 절대 사용을 권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냥 누워서 쓸 수 있는 마사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메쉬망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생긴 마사지 볼 두 개가 왕왕왕왕왕갈랄랄랄랄랄라 돌아가면서 목 옆쪽과 어깨 여기를 갈아주는 이런 제품입니다. 얘는요 확실히 앞에 두 가지보다 강도가 굉장히 세고요. 정말로 조져 부셔가 되는 그런 마사지기예요. 그리고 아까 두 가지는 뒷목과 후두골을 위주로 지압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좀 더 옆면, 측면, 승모근 이쪽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이거는 눕는 위치에 따라서 목이나 어깨 말고도 허리에 놓고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요. 종아리를 올려놓고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또 팔을 올려놓고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한 부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3시간을 충전하면 하루에 15분씩 썼을 때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배터리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아쉬운 편인데 다만 얘는 요 옆에 달려있는 여기다가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고 충전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맡에 콘센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유선으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점. 보시면은 요거 막대기 4개짜리 있죠. 요게 강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약, 중, 강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고 그 옆에 바람개비 모양 요거는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볼이 요렇게 돌아가다가 요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셋 중에 유일하게 온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따뜻하게 목을 데우면서 안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뜻하게 받으면서 근육을 좀 풀고 싶다 하는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겉커버를 씌우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빼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메쉬망 사이로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말고 들어가 하더라고요. 한 가닥씩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이 커버를 웬만하면 씌우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제품도 장단점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부위를 마사지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강도가 강해서 근육을 정말 조지고 뿌시고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가격이 다른 것에 비해 저렴하다. 아까 두 가지는 거의 25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10만원 안쪽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커버가 일반 천이 아니라 PU 소재, 약간 인조 가죽처럼 되어 있어서 방수가 되고 잘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겉 커버도 쉽게 뜯어내고 쉽게 세척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엔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 누워서 목 마사지를 하다 보면 이 힘 때문에 얘가 자꾸 목을 밀어내다 못해 자기가 밀려나서 뒤로 이렇게 밀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목 마사지 할 때는 뒤에 벽을 두고 아니면 침대맡에 두고 이렇게 밀리지 않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단점, 이거 베고 절대 잠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다음날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베개 기능이 없는 그냥 마사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무선 사용 시에 배터리가 아쉽습니다. 3시간 충전해서 15분씩 딱 7번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단점, 얘는 소음이 가장 시끄럽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강도고요. 소음 들어보세요. 가장 약한 강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발품 팔아서 모아온 세 가지 마사지 베개를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세 가지의 특징들, 장단점들 살펴보니까 아, 마사지 베개 살 때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봐야겠구나 이런 게 딱 보이죠? 가장 중요한 거, 마사지가 되는 부위, 마사지 방식은 어떤가, 천, 소재, 관리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가,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가, 소음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마사지 베개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또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거북이 여러분, 당장 허리 펴시고 목 세우시고 척추 수술 1,700만 원 건강합시다. 화이팅!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아, 근데 이거 은근 시원하다니까. 자기 전에 탁 하고 자면은 뭔가 시원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